Thank you.
Thank you.
아니야. 그 옆에 있잖아, 바로 옆에. 여기요? 처음에 들으신 곡은 폴 포터의 Everything I Love라는 곡이었고요. 그 다음은 조 헨더스 앨범에서 실려있던 굉장히 유명한 곡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멤버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두 곡을 연주해 드렸습니다. 다음 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멤버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드럼의 이은마루 씨입니다. 베이스의 전창민 씨. 저희는 김영재 트리오고요. 저희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참 저도 그렇고 연주를 간단히 했어요. 이 팀으로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애정하는 멤버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지속하려고 하는 멤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금 저희 셋이서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는 곡들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와주신 여러분, 그리고 또 사운드도 그렇고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그렇지만 제 앞에 연주 감상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곡을 연주해도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가장 좋아하는 빅팬이기도 합니다. 피아니스트 버드 파일의 Dance of the Infidels라는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순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으로 연주하고 그다음 조금 쉬고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럼의 이은마루 씨였습니다. 베이스의 전성민 씨였고요.
Thank you.
방금 들으신 곡은 호레이스 실버의 에카로라는 곡이었습니다. 멤버 소개를 하고 다음 곡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럼의 이은마루씨입니다. 베이스의 전창민씨인가요? 네, 저희는 김영재 트리오고요. 오늘 특별히 제가 뉴욕에서 저와 함께 공부했던 베이시스트 박정환님이 제 공연을 보러 뉴욕에서 멀리 날아오셨는데 같이 곡을 한 곡을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했고요.
베이스에 박정환 씨였습니다. 너무 형이랑은 진짜 오랜만에 연주하는 거예요. 진짜 학창 시절 했었던 연주는 이제 거의 한 10년은 넘어갔을 것 같은데 진짜 저희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도와주고 그냥 추억이 많은 형입니다. 오늘 와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네요. 다시 오랜만에 연주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을 연주 하겠습니다. 오늘 안 좋은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네요. 되게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기아와 전쟁과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뭐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굉장히 오래전에 얘기를 해주셨던 건데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되게 화두처럼 남아있는 그런 날이네요. 몹시 슬픈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연주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연주를 하겠습니다. Here's That Rainy Day라는 곡입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서 Here's That Rainy Day.
맞아. Alright.
Thank you.
씨의 전상민 씨였고요. 네, 저희는 김영재 팀이었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그게 카톡이 편해. 그러니까 카톡. 너 이제는 카톡이야. 아 맞다. 카톡은 그게 필요 없지. 어. 맞다 맞다. 그게 제일 간편하지.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아, 맞네. 그럼 이 사이즈 맞아요. 이 사이즈인데 우리가